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버더모토스 오차장입니다. 오늘은 그랜저 납기일이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. 그래서 이차장님 모시고 납기일에 관련된 내용도 전달 한번 해드리고, 그 다음에 장기 렌트 가격도 내친김에 한번 견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차장님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이차장입니다. 네. 오늘 이제 그 그랜저 납기일이 공개가 됐는데 요 내용으로 공개가 됐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내용 한번 막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. 일단 오늘 이제 올라왔고, 네네. 내용이. 그래서 출고는 오늘 10시, 10시부터 아마 출고가 이루어졌을 거예요. 네. 네네.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하루 차이로 12월 달에 받냐, 5월 이후에 받냐. 하루 차이로. 하루 차이로. 그 내용이 네. 이렇게 보시면 5월 1일에 봤냐? 그러네요. 진짜. 맞습니다. 그리고 이번 여기, 달 기준으로 이제 11개월 이상. 여기까지는 그쵸. 8일날 들어온 12월인데 이 뒤에는 5월 이후가 되네요. 맞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특이한 또 정보들이 있을까요? 그리고 하이브리드하고 네. 택시는 아직 미정입니다. 아직은 공지가 안 됐고 네, 아마 추후에. 세제 혜택 적용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네. 또 그리고 디지털 키 2가 네. 아직 갤럭시만 돼요. 요거는 아니 이건 뭐 애플만 먼저 되는 게좀 이상하긴 하지. 그쵸. 그러니까 곧 이거는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지난번에 소개 한번 해드렸던 대로 디지털 키가 이제 워치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갤럭시부터 적용이 된다. 역시나 이제 그 신규 계약은 납기가 대략 1년 가까이 되네요. 맞습니다. 지금 넣으시면 아마 24년 도에 인도가 되지 않을까? 진짜 참 지겹다, 지겨워. 네, 그래서 우리가 내친 김에 이제 그 이차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장기 렌트로 좀 빨리 출고 가능한 모델들 맛이나 한번 보자. 장기 렌트 가격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지금 처음 내보기 때문에 부탁을 한번 드렸습니다. 차량은 한세 종류로 준비를 하셨잖아요. 네, 이거 이외에 더 많은데 일단 눈에 띄는 세 차종만 제가 견적을 준비했고요.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차량부터 한번 볼게요. 장기 렌트 차량이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취등록세, 세금, 보험료, 용품비, 탁송료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첫 번째 준비해 준 차량은 가솔린 2.5 모델이고,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2, 하이테크 패키지 뒷좌석 VIP, 파노라마 썬루프. 요게 좀 이렇게 말이 많던데, 그죠? 이거 넣어야 뒷좌석 되냐, VIP. 이거 꼭 넣어야 되냐, 말아야 되냐. 요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하냐, 아니면 가솔린으로 가냐, 그 문제가 아마 가장 클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때문에 통풍하고 뒷좌석 리클라이닝이 안 들어갑니다. 그게 좀 계속 가슴이 아파. 알고 맞아요. 있는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견적은 보증금 10% 하고 보증금 30%를 48개월로 설정하고 주행거리 2만일 때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한번 해주셨고요. 네네. 차량 가격은 보시면은 이제 아직 개별 소비세 혜택이 적용된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. 12월달까지는 내년에도 아마 아마도. 이어질 것 같은데 네네. 그 혜택을 받으면 원래는 5,240만 원인데 4,920만 원 정도의 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고요. 그렇게 봤을 때 대여료가 94만 6,990원, 보증금 30%가 86만 1,520원. 보증금에 대한 차이가 조금 많이 나죠. 많이 나죠. 네.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보증금이 좀더더 그렇죠. 이자율이 좀더병 쉽게 말씀드리면 먹어주는 거죠. 저 먹어주는 네. 보증금이 현금이 있다면 보증금 그렇죠.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동일한데 60개월로 약정 개월을 60개월로 비교했을 때의 가격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동일한 차량이고요. 자,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선납금을 한번 넣어본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선납금 네, 선납금 10% 하고 30%. 30% 넣었을 때 가격. 네, 나머지 설정 동일합니다. 대여료가 확실하게 선납금은 오, 뭐 30%까지 되니까 50만 원대까지 네, 떨어지네요. 많이 내려가죠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네, 두 번째 즉시출고 차량은 네. 3.5고요. 3.5. 네, 옵션 없는 거. 네, 일단. 2.5에서 3.5로 지금 올라왔어요. 네. 네, 무옵션 차량이고 3.5 어때요? 무옵션만으로도 좀 충분할까요? 아무래도 차량가가 3.5만 해도 4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옵션을 다 들어가 있거든요. 네, 네네네.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. 네,
그렇게 해서 이제 보증금 10% 넣었을 때, 30% 넣었을 때 각각의 가격이 48개월일 때 77만 원하고 30% 48개월일 때 70만 8천 원 정도 된다. 이렇게 네네.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차량가가 좀 아까 2.5보다 낮다 보니까 월 대여료도 좀 낮게 나오네요. 네네,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약정기 60개월일 때, 네. 60개월일 때 조금 더 낮아지겠죠? 네, 맞습니다. 70만 4천 원, 그 다음에 67만 원, 죄송합니다. 74만 원, 그 다음에 67만 원,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마찬가지 동일 차량, 동일 조건에서 선납금 10%일 때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한번 느낌만 살펴보시는 거예요. 느낌만 한번 살펴보시고, 출고되어 있는 차량을 이 차장님 모든 렌트사를 다 비교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건에서 가장 저렴한 곳을 아마 비교해 오신 아,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네. 뭐 실제로도 물론 진행 가능한 견적이지만, 그 다음에 개월수를 60개월로 나눴을 때 68만 원 정도, 그다음에 51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 차량은 네, 요거는 3.5 이륜의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2 하이테크 패키지, 뒷좌석 VIP 패키지, 선루프. 첫 번째 차량하고 이것만 다르네요, 그죠? 2.5였냐, 3.5였냐? 맞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요 차량은 사륜 빠지고 아마 다 들어갔을 아, 거예요. 사륜 빠지고 거의 네. 다 들어갔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동일하게 보증금 10%, 30%, 약정 개월수 48개월, 주행거리 2만부터 시작을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. 자, 그 48개월 보니까 대여료가 이건 좀 100만 원이 좀 넘어가네요. 차량 가격이 있다 아, 보니까. 네. 네네. 그리고 30%일 때는 93만 원 93만 원 정도. 정도까지 떨어진다. 약정 개월수를 60개월로 놨을 때 네. 97만 6천 원 정도. 그다음에 88만 2천 원 보증금 30%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선납금이겠죠? 네. 네, 10% 금액일 때 하고 30% 금액일 때 차량가 기준으로 설정한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. 확실히 선납금은 뭐 대여료가 저렴합니다. 네, 확 네네, 떨어지죠. 월 대여료를 좀 저렴하게 이용하실 분들은 선납금 이용하시는 것도 좋죠. 그다음에 이제 약정 개월수 60개월일 때. 예, 조건에서 월 대여료 90만 원 정도, 그 다음에 30% 60개월일 때는 67만 원 67만 원 정도. 정도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뭐 저희가 빠르게 견적 한번 맛을 보시라고 안내를 드린 거고, 또 맞습니다. 차후에 그랜저 차량 더 좋은 견적 조건 나오는 차량 있으면 준비 한번 해 주십시오. 네네, 일단 요거 보시면 색상은 별도 무늬라고 써 있는데, 네네. 색상이 좀 다양하게 있어서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, 이렇게 넣은 거고요. 네. 이 이외에도 즉시 출고 가능한 차가 있다는 거, 네. 그거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야, 좋을 것 근데 이제 같습니다. 벌써 즉시 출고가 나왔다는 게난 신기해. 차는 1년 기다리는데. 장기 렌트 리스잖아요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 때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에바나 모터스 오차장, 이차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